1.0 디젤 엔진인데 시동을 한번 지금 경고등 든다고?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이고 83,000km 전 차량이에요. 이게 아 있구나. 시동을 못 거네. 오일압력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있네요. 어 나갔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본데 지금 보면 오일 레벨 로우가 떠요. 일단 한번 볼게요. 밖에서 엔진 소리를. 레인지로버 이보크 체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차량을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엔진은 2.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고 엔진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 2.0 디젤이 올라간 차량들이 이 엔진에 문제가 좀 많아요. 일단은 엔진을 내려볼게요. 엔진을 탈거하기 위해서 전판넬을 탈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판넬을 탈거해야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엔진은 2.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이 엔진이 요즘에 좀 말이 많네요. 앞에 전판넬을 다 드러내면 이제 엔진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엔진이 탈거가 될 거고요. 아래 하단 멤버와 같이 엔진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엔진 내리고 미션 분리하면 이제 타이밍 체인을 만나볼 수 있겠죠. 진단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까지 했는데, 어,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안 되잖아. 랜드로버 이보크 2.0 디젤에 들어가는 엔진의 타이밍 툴. 지금 현재 엔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툴을 주문했고요. 툴의 구성품은, 아니, 이거 무슨 내가 연구툴 홍보대사 같은데? 툴의 구성품은 상당히 간추해요. 간추하고 일단 아직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많이 팔리지 않아서 툴값이 상당히 비싸요. 이게 한 44만원이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요게 있어야지 이보크 차량 저 차량의 엔진 타이밍 체인을 작업할 수 있어요. 드라이브 샤프트 빼고 네 이것만 빼고 멤버를 먼저 내려주고 멤버 먼저 내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요수수 라인하고 이런 데 다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지랄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여기서 딱 자르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야지 뭐 멤버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보고 핸들 샤프트 샤우드가 여기에 볼트가 없어요. 응? 위에 있어 그러면? 안에 아이 새끼라 하여튼 영국놈들 하여튼 참 독특한 놈들이야. 그래 얘는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제껴가지고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것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내린 다음에 그냥 받친 다음에 그대로 내리면 될 것 같거든요. 해봐야지 뭐. 처음 하는 거라 내리는 거 구상을 해보고. 아 얘 인터쿨러 여기 있었네. 인터쿨러가 어디 갔나 했어. ZF가 전륜구동 미션이 나와? ZF 이게 뭔지 되게 신기하게 뭐 많이 궁금해하지 마. 내가 지금 수리하는 거 아니면 머리 아파 안 그래도. 멤버가 탈거가 됐고요. 아 얘는 아 타이어드가 저기 스티어링 몇 개가 뒤에 있네. 이제 엔진만 미션하고 같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밑에를 받치고 그대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론상 그런데 사실 쉽진 않아. 항상 말은 쉽지. 밥 먹고 엔진 내려오겠는데? 엔진 내리고도 문제가 아니라 내리고 나서 이제 앞에 인터풀하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작업을 한번 했나봐요.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네. 이게 새 거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돼 있는 거 아닌가? 메이커에서 공장에서 조립할 때 잊어버릴까봐 했나 보지. 아 미션이 엄청나게 크네 얘. ZF 와 여기를 다 탈거해야죠. 일단은 엔진이 탈거가 됐고요. 미션하고 같이 통째로 탈거하고 여기서 미션을 다시 분리해서 엔진만 꺼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탈거한 다음에도 일이네. 이거 이게 더 일이 많은데 이제부터 미션을 탈거하고 여기 이제 타이밍 쪽 보면
여기가 타이밍 체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체인이 들어가고 얘는 이게 맛이 갔는데 아이고 씨. 지금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전혀 없고 아이고 뭐 어이가 없네. 이렇게 내구성들이 떨어지게 만드나. 아 카바가 이게 오일팬에 안 벗겨도 벗길 수 있는 구조네. 타이밍 카바를 전부 다 벗겨냈고 지금 뭐 텐셔너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약한데 아마 이게 유압 텐셔너 안쪽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얘가 조금 단단하고 얘가 좀 헐렁해요. 이제 지금 얘가 나간 것 같은데 얘가. 걔가요? 어 텐셔너가 이게 안에가 터져 버린 것 같아. 가이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넘쳐버리는데 이게 유압이 발생이 되면 얘가 힘을 내야 되는데 아마 유압이 새는 것 같아. 깨진 것 같진 않아. 근데 왜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왔지? 텐셔너를 걷어내고 나서 이 체인을 보면 체인이 굉장히 넘청넘청거려요. 이게 뭐 새 체인을 주문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눈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는 유격이 생긴 거죠. 이제 이 정도의 유격이 있고 가이드랑 그런 거 아직 파손은 안 되는데 텐셔너를 뺄 당시에도 체인 텐셔너가 제일 끝까지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체인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랜드로버 이보크 2.0 디젤 엔진입니다. 타이밍 체인이 이것도 역시 잘 늘어나는 엔진이네요.